어린 시절 저는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농번기 때 외숙모님께서 저와 제 위로 한 살 많은 언니, 그 언니는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했습니다. 언니를 불러서 논둑에 콩을 심는 일을 시켰는데 언니는 구멍을 뚫고 저에게는 콩을 넣어라 하셨는데 제가 깨를 내가지고 제가 구멍을 뚫겠다고 언니한테 말하고 저는 구멍을 먼저 뚫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언니는 그냥 돌아오질 못했어요. 지나고 보니 외숙모님께는 걱정을 덜어주었는 일이었고 저는 모르고 한 일이었지만 저로 인해 언니가 앞도 이 세상을 떠났는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콩을 씻는데 본인은 근육을 뚫고 언니 보고 구멍 뚫는 게 언니 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언니를 구멍 뚫고 저는 콩 넣는 게 어려우니까 저보고 저는 몸이 보통 사람이니까 콩을 넣으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제가 깨를 부려가지고 근데 왜 콩을 일단 잘못된 이유를 말해보라는 얘기잖아. 언니가 소아마비니까 소아마비하고 병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을 그 병이 오면 언니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그 벼를 심으니까 진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물이 가득 있으니까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그 헐기 이렇게 기도로 들어가가지고 언니가 그 저는 이제 집에 왔는데 언니가 그렇게 죽은 줄도 모르고 그 나중에 저녁 때 언니 시체를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어릴 땐 제가 겁이 나서 가만히 있긴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외숙모님께는 걱정을 덜어준 일이었고 저는 왜 그런 아픔을 제게 주었는지 근데 말도 못하고 그게 이제 그러면 외숙모님 딸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외숙모님 딸하고 본인이 같이 일을 한 거였군요. 네, 둘이 불러서 시켰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 외숙모님 딸이 잘못되니까 네. 이제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죄책감이 들어서 네. 마음이 힘든 거잖아요, 그죠? 네, 저 따로 절에 가까운 절에서 혼자서 그냥 100일 동안 기도한 적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 궁금증이 잘 풀리지 않아서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삼풍백화점 생각이 떠오릅니다. 삼풍백화점 얘기를 제가 먼저 해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삼풍백화점의 자매가 신발을 사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매가 이제 신발을 사러 갔는데 운동화를 사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다가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발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밖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말이 아이 그냥 우리 그냥 가자 집에 그리고 나중에 바꾸자. 뭐 지금 급하냐 신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바꾸자. 이렇게 하니까 언니는 아니야 나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바꿀래. 그래가지고 언니가 너 여기 있어. 동생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너 여기 있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혼자 갔다 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동생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언니는 다시 밖으로 운동화를 밖으로 삼풍백화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자 불과 한 5분 정도 있다가 꽈다당 하더니 무너진 거예요. 근데 동생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 백화점이 무너지는 현상을 다 보고 있는 거야. 왜냐면 거리가 불과 한 50m도 안 떨어졌으니까 그냥 무너지는 걸 다 봤죠. 그리고 언니는 깔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살아서 내 앞에 상담하러 왔고 그러면서 그 동생이 하는 말이 울며 우리 언니가 그 신발 밖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말리지 못해서 죽었다고. 내가 끝까지 말릴 걸. 그러면서 자기도 따라갈까 했는데 언니가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같이 죽을 걸.
이러는 거야, 이제 그 동생이 하는 말이. 그러면서 언니만 보내고 자기는 집에 돌아왔다고 이 슬픈 사연을 울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길래 제가 하는 말이 그 동생한테 너의 아픈 마음은 내가 충분히 안다. 너의 찢어지는 가슴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할 필이면 신발 사가지고 집에 오면 되는데 다시 들어갈 게 뭐냐. 이 또한 운명이다. 너무나 슬픈 사연이지만 하늘의 뜻이고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언니 사주를 일부러 풀어보고 동생 사주를 풀어봤는데 동생 사주에는 천을 귀인이 있었어요. 동생 사주에는 천을 귀인이 있었고 사주가 좋더라고요. 근데 언니 사주는 나쁜 흉살이 들어있고 그때 운도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도 나쁘고 흉살도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악연에 끌려 들어간 겁니다. 탁한 기운으로 끌려 들어갔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가고 동생은 살아왔는데 동생 사주는 정말 하늘이 돕는 사주였어요. 우리가 천을귀인이 사주에 들면 그 위기가 닥칠 때 신께서 돕습니다. 근데 사주에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고 동생은 살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똑같은 삼풍백화점인데 우리 집 기도회원이에요. 우리 집 기도회원인데 삼풍아파트에 살아요. 그분이 삼풍아파트. 그래가지고 매일 시장을 보러 백화점에를 갑니다. 3, 3, 5 친구들이 모여서 저녁 6시경이면 시장을 보러 가요. 그 무너진 시간이 몇 시인지 알죠? 그 저녁 때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매일 친구들 모여서 3, 3, 5 모여서 백화점에 시장을 보러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시장을 보고 오는데 이 부인이 그날따라 남편하고 백화점에서 약속을 한 거야. 그날따라 저녁에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거기서 시장 보고 같이 집에 들어오자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그 약속을 다 하고 백화점에 시장을 보러 나가려고 옷까지 다 입은 거야. 옷까지 다 입었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뭐가 붙잡는 것처럼 나가려고 하면 주저앉고 싶고 나가려고 하면 주저앉고 싶고 계속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뭔가 뭐 귀신이 붙잡는 것 같더래. 내가 아까 그 비구현상 얘기했죠? 마치 귀신이 붙잡는 것처럼 못 나가게 하더래요. 일어서다가 앉았다, 일어서다 앉았다를 몇 번을 반복했대. 아, 그분이요? 그러니까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왜냐면 발걸음이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왜 오늘 기분이 이럴지? 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속까지 했는데? 뭐냐면 이 남편하고 약속까지 했는데 남편이 기다릴 텐데 나가야 되는데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10분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한테. 여보, 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삼풍백화점에 못 간다. 미안하다.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아, 잘 됐다. 나도 지금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망설여서 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당신이 못 온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안 가겠다, 오늘은. 그래가지고 백화점 시장 보러 안 간 겁니다. 안 갔는데 전화 끊고 한 10분 지나서 이제 백화점 가는 데가 10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가 아직 왜냐면 삼풍아파트니까 그 거리가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예요. 한 10분이 지났을까 한 20분이 지났을까 그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대요. 이제 시장을 안 가고 이제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냥 꽈자자자자자자당 소리가 났다는 거야. 그런데 너무 슬픈 사연은 친구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백화점에 시장 보러 가는 친구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만 살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슬프게 울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봉투를 자기 기도하는 봉투, 친구들 그 기도하는 봉투를 다 이름을 써가지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내는 거예요. 봉투를. 막 이건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또 그분의 절절한 그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씀이 당신을 살렸구나. 이해가 되죠? 이분은 늘상 저한테 기도하러 온 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갸륵한지 자기 기도하러 와서 친구들 이름을 다 써서 봉투를 내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이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그날 같이 울면서 내가 그 축원문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쓰라린 경험담을 지금 들려주는 이유는 그 백화점에 남편이 약속을 어기고 이 부인이 가지 않게 되고 누군가 붙잡는 것처럼 막 소파에 앉았다 일어났다 몇 번이나 하다가 포기한 것은 바로 조상이 돕고 천신이 도운 것이다. 이분이 성심으로 기도를 하니 신께서 너는 이 장소에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붙잡은 거예요. 그게 참신이 도운 거라고 하는 겁니다. 참신이 빙의현상을 일으키면서 도운 거예요. 못 가게. 그러니까 참신이 보호를 해준 것이다. 이분 정성이 지극하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남편도 살고 이분도 살았어요. 제가 이제 이 전자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이유는 똑같은 순간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이 살고 한 사람이 가는 것은 이건 하늘의 뜻이지 개인의 실수 탓이 아니다. 그 사람의 운명과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본인의 잘못도 아니며 본인의 실수도 아니다. 그러니 이걸 집착해가지고 자꾸 자책감을 갖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자책감을 갖거나 부담을 갖는 것은 그 영혼을 돕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분명하게 드릴게요. 그 돌아가신 영혼을 돕는 방법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돕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 환경, 그 조건에서 일을 하다가 나는 살고 너는 보냈는데 하늘이 나로 하여금 너의 몫까지 빠르게 살아서 하늘이 너의 몫까지 빠르게 내가 살아서 너의 그 못난 하늘 풀어주라고 이런 인연을 주어서 내 가슴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 진정으로 기도해주고 너의 몫까지 빠르게 살아서 내가 너의 하늘 풀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살던 집착이나 이 세상에 살던 여한은 다 내려놓고 허를 털고 좋은 데 가거라. 극락왕생 하라고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몫까지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바르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가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깨우치고 살아주니 정말 내가 당신과 함께 일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런 깨우친 공답이라도 있으니 나는 반드시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영가가 해탈이 되는 거예요. 본인을 깨우쳐준 공답이 크거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가는 해탈이 되고 좋은 데 갈 수 있다. 본인이 그 깨우침으로 대한다면 이런 깨우침으로 그 영가를 받아들이고 기도해주고 노력을 해야지 죄책감에 묶여가지고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하면서 슬퍼한다면 그 영가를 돕는 게 아니다. 절대 이 작은 생각에 묶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